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목포에서 거행된 전국체전에서 자랑스러운 역도부 3관왕을 차지하고 한국의 신기록을 제패한 자랑스러운 수원고등학교 출신 김태일 선수에게 윤지윤 수원중고등학교 지승학원 이사장님께서 경력금 전달식 및 또 김태희 선수가 자랑스러운 우리 이사장님께 금메달을 이렇게 전수하는 세레모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 이사장님께서 김태우 우리 89kg의 3관왕을 차지한 우리 선수에게 경력금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태희 선수가 우리 윤준 이사장님께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수?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 대한 한 말씀 잠깐만 해주시죠. 우리 수원고등학교 출신인데 여기 100년이 넘은 학교잖아요. 네. 예, 그런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 또 한국의 신기록까지 또 앞으로의 꿈은 뭘까요? 저는 계속 운동하면서 국가대표 되는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도록 우리 학교와 또 여러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와서 훌륭한 국가 대표 선수뿐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는 저 수원 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서요. 제가 나라에다가 바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체육회나. 왜냐면 우리 수원 중고등학교가 처음에 역도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교실하고. 근데 그게 국유지라고 그 세금을 한 17억, 18억을 밀려서 학교 운동장을 500평 팔아가지고 그 세금을 내고 나서 세금을 더 이상 못 내겠다 하니까 그 역도장을 나라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건물 6동을 교실과 예체능관이 있었던 곳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내에 그 철조망으로 그 땅을 전혀 한 평도 쓸 수 없게끔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이번에 우리 김태희 선수가 역도관이 없으므로 연습을 할 수 없는 것을 수원시청에 다니면서 그 더구살이 하면서 얻은 금메달이라 그 빛이 굉장히 뭐 이런 평범한 학교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 금메달을 딴 게 아니고 남의 역도장에 다니면서 더구살이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금메달 3개를 땄다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에게 그 역도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역도관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가서 학교에 명예를 정말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3개를 딴다는 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오늘 작은 돈이지만 경력금을 준비해서 오늘 왔고요. 나라에 계신 분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역도관을 하나 만들어줘서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수원고등학교를 잘 기억하셔서 하루 빨리 아이들이 맘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체육관을 하나 역도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4회 전국체전에서 남자고등부 수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태희 선수는 89kg급 인상 151kg, 용상 173kg, 합이 324kg 맞죠? 예. 네, 상관왕을 차지하셨는데 운동에 치중하며 수원고등학교를 빛내고 예. 수원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체력관리에 밸런스를 맞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밸런스라면은 중요하게 무엇을 얘기할 것이며 또 한국의 신기록 151km 기록을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시켜서 수원고등학교를 빛낼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체력은 일단 잠을 무조건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그 수원고 지금 학생 신기록을 하면서 아직은 낮은 실력이지만 그래도 계속 국가대표를 향해서 더 많은 실력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하봉수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고등학교 하봉수 교장선생님께 우리가 금메달 따신 것을 교장복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에서 3관왕을 달성한 김태희 선수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원고를 대표해서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선수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요. 대한민국을 책임질 이렇게 정말 교육의 전당, 명문, 10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정말 한국 신기록이 나오고 김태희 선수를 통해서 3관왕을, 금메달 하나 따기도 힘드는데 3관왕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요. 저는 우리 수원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법인 이사로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격려금 전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광이네. 연발. 카자 한번 사진 찍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지승하고 화이팅! 화이팅!